안녕하세요, 장철배입니다. 오늘은 저 성당 3년 전에 저 화단을 만들어진 거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손좀 봐야 하는데 저 아는 지인 저 후배가 소개해 준 데라 좀 자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그 지책은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인지 관리인지 저는 교회 아니고는 신부님하고 순녀님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분한테 좀 나무 관리하는 법좀 알려주려고 출발합니다, 이제. 예. 어쨌든 잘 보고 잘 모르신 분 배우세요. 또 까먹지 말고 또 조금 보다가 또 금방 나가지 말고 자세히 봐봐요. 내가 원래 좀 느리니까 좀 배워나 보셔. 어쨌든 갑니다. 지금 성당으로 작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성당이 도착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성당입니다. 자, 성당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요걸 지금 만 3년 돼 갑니다. 2년. 요걸 제가 손님 몇 번째 인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지금 요걸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무성해졌습니다. 앞에 다니는 게 눈양 심고 소나무 이렇게 심고 수국 심고 이렇게 앞에 계단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건 이제 새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요건 이제 예쁘게 좀 다듬을 겁니다. 예. 수국이 꽃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 요 소나무 이거부터 지금 전지 한번 할게요. 자, 전지 시작합니다. 일단 새싹부터 여기서 바닥에서 여기서 1cm만 놔두고 잠깐만 새싹 1cm만 남기고 다 자르세요. 싹둑싹둑. 나중에 좀 따시고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게 안으로. 소나무 안에 박혀 있는 묵은 이파리 노란 거, 그거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손을 집어넣어서 다 꺼집어내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 알려드리려고. 예, 그렇게 제가 좀 알아야 예, 될것 같아요.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면 장톱이 내가 영상 보내드릴게. 요거 지금은 여기 지금 저 안에 저 묵은 순 있잖아요, 이거요. 예, 묵은 안에 이거 시간 나는 대로 얘가 있으면 햇빛이 안에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햇빛 들어가서 요것만 조금씩만 이게 없애주면 얘가 안에 이쪽이 너무 좋아요, 얘가요. 뭐 순은 여기서 이게 더 동그랗게 더 순이 많게 보여야 이쁘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안에 있는 것 순은 여기서 1cm만 놔둘게, 이렇게. 아, 1cm만? 1cm만. 1cm만 놔두고요. 그냥 아. 이게 요한 가지에서 세 개, 사 개, 또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아. 여기 이게 동글동글 이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세 개. 이거 진짜 40년 넘어가니까 잘 배우세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거를 예. 가지를 치려고 해도 괜히 또. 그냥 못 건드렸다 나중에 잘해도 욕 먹고 잘해도 욕 먹고. 우리가 잘못하면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실수라고 그래.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조금 아쉽네. 이렇게 예, 1cm 정도만 좀. 1cm도 되고 바짝 자르도 되는데 바짝 자르면 좀 상처가 나니까 그렇죠. 1cm 정도만 안 예, 좀 되는데. 길게 자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 이제 웃자라니까 이쪽으로 좀더 롯데가 딱 좋아요. 이제 얘는 아주 어리니까 꽃이 안 폈잖아요. 그렇죠.
다른 소나무는 지금 꽃이 다 펴갖고. 네, 꽃가루가 그냥. 네, 엄청나게. 그것도 상관없어. 자르면 근데 이제 꽃가루가 노랗게 묻으니까. 그렇습니다. 씌워서 그렇지. 꽃가루 있을 때 잘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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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밑에 있죠? 삼 잡았어. 밑으로 쳐지는 건 아끼지 마시고 잘라서 이렇게. 아끼지 마. 아무데나 잘라서 이렇게. 이게 밑으로 쳐지는지 안 쳐지는지 판단해. 이게 지가 무게 이제 못 이기면 잘리세요. 아, 못 이기면. 네, 걔가 힘들고 약해져서 그래. 약한 건 없애줘야 그렇지. 또 다른 나무가 또 강해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금방 하잖아요. 아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배워야 되겠네. 노우만 조금 배우시면. 저도 가이드 가져와서. 예, 네, 가져오세요. 그쵸. 뭐, 100분을 얘기하면 뭐예요? 직접 따라서 하는 게 최고예요. 복습이 최고예요, 최고. 여기 요 안에는 이게 묵은 잎알 있죠? 이게 햇빛이 안에 들 수 있게. 그래야지. 아니, 새순이니까 너무 아까워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잘라놓고 갈게요. 저거 자르세요. 그거. 예, 네? 네, 그쪽은 내가 이쪽은 자를게. 그것도 자르세요. 예. 잠시만요. 꼭 세 가닥만 나오네. 예. 이게. 세 가닥이 건강하니까 세 가닥 나오는 거예요. 아... 건강하지 않으면 밑에가 이파리가 좀 묵은 이파리 있죠. 그게 이 묵은 이파리가 다 노래져요. 그럼 뿌리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럼 이제 그렇게 기르시면 이제 내 노하우 몇십 년 것 이제 배우신 거야. 예. 이거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철쭉이 지금 꽃이 철쭉이 꽃이 졌는데, 여기, 이리 와보세요. 철쭉이 이제 꽃이 졌잖아요. 그렇죠. 저건 어떻게. 이게 웃자라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크면 수녀님이 가리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바람을 치세요. 예? 바람을 이렇게. 이렇게. 너무 과감하신 거 아니, 그래야 얘가 철쭉이 나와서 예뻐져. 이렇게. 그래서 얘가 크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은 안 이쁘지만 앞으로 아니 앞으로 아이 와우 뱀이야 농장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이거 이거 좀 잘리시면 예 이렇게 요거 청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게 예 네? 이렇게 여기는 가려도 되는데 여기는 가리면 안 되잖아요 예 네? 뭐 여기서도 순위는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 뜨면 그 대신 요건 지금부터 저 이제 9월부터는 순 따지 마세요. 9월부터 순 따면은 여기에 꽃봉오리는 없대는 거예요. 내년에 꽃이 안 피어. 9월부터, 왜냐면 9월부터 다음 꽃 필 걸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꽃봉오리 잡는다고. 준비를 예, 네, 지금 만들 때라 돼요. 그러시면 될게요. 가자미요. 역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라일락. 라일락도 지금 잘라야 돼요. 내년에 여기서 꽃이 나와. 안 이뻐. 네, 영상 이따 이쪽으로 옮기고요. 그래야지. 다른 분도 배워야 돼. 내가 이게 유튜브에 다른 분들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뭐 얼마 있으면 은퇴하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아들도 배우지도 않고 많이 공유를 해야 하니까. 이거 배우면 예. 네. 네. 아, 배우세요. 배우시면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적용관리 잘하는 것도 있잖아. 그건 학원서 배운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몇십 년을 나무 주겠다 살렸다 해야지. 그리고 그냥 가자마자 이 꽃이 보이는 데까지 네? 꽃이 보이는 데까지요? 너무 과감했다 아니 그래요 그래야 나무 이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여가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까지는 막 자라면 시도 없이 그냥 아니 또 다른 데는 또 카페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굉장히 늘려놔야 돼 이렇게 했죠 얘가 그 가리잖아요 얘가 네, 얘가 가리니까 얘는 밑에 붙이보내서 응? 여기 붙이보내서 이렇게 예?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거 보통 이렇게 해야 얘가 또 예뻐져 이렇게 옆에 있는 걸 근데 여기 있죠 이렇게 그냥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똑같이 저쪽 땅에 서 있어. 저쪽 있으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봐갖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거 영상 찍어서, 가서 내가 바로 보내드릴게. 그래야지, 아예 안 잊어먹지. 이렇게 해갖고, 아, 카메라 좀 옮기고. 예. 아, 조금 좋은데? 예. 예? 알지? 지금 희나야, 아주 이쁘지. 얘를 막 자라면은 얘도 지장 있고 햇빛을 가리니까 얘 잔디가 죽어요. 얘를 얘가 햇빛이 지금 남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얘도 망가지고 얘도 지장 있어. 예? 아까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조금 요거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거 들어도 이렇게 안 알려줘요. 예, 이렇게 가위로 작은 가위로 내가 깎아 입고 작은 가위 안 깎았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그 대신 처진 이파리 있죠. 요거 묵은 이파리 이거 무조건 이렇게 잡아 떼주세요. 요거 요 사이 있죠. 사이 요 사이도 확실히 구별을 해줘야 돼. 그렇죠? 예. 네. 가까이. 얘들 이렇게도 자르면 되죠? 예. 네. 앞에 건 가감이. 그걸 자르시면 돼요. 손으로 떼세요.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예쁘게. 여기 처진 거 있죠, 이거? 가감 잘라보세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확실히. 이게 가위가 없으시다. 이렇게 나물 따듯이 따서 이렇게 손 딱 제끼면 돼요. 네. 네. 손으로 이렇게 따서 돼요. 요거 깨끗하게 길 때는 요거 저 소스 담세 소스 뭐 효소 담세 설탕 50에 소나무 50. 요거 한번 가위가 물을 먹어서 안 먹었어. 내가 요것도 뜯어줘. 손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아이 손으로 쟤 뜯으세요. 내가 가위를 이걸 갈았어야 하는데 갈지 않고 오다 보니까 가위가 잘 안 들어요 지금. 잘 드는 가위는 안 갖고 오고 지금. 아니 요새 바쁘지 견지를 안 하거든 이거요. 언제나 보통 언제 자른 사람들은 아무 때나 하고요. 이제 헌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나무 종류가 할게 있고 안 할게 있거든요.
이 꽃무늬가 언제 나오고 자르면 꽃이 다 예. 예. 진짜 뜯는다. 네, 그렇죠. 이제 내년에 꽃 안 핀다는 분들은 오늘 성당 미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리를 크게 못해요. 이해하세요? 예. 잘하시네. 아직도 문제. 예. 아니. 저도 속달이 되면은. 예. 그럼요. 아니. 배워서 안 써먹더라도 배워야 돼. 사람은요, 뭐, 책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한테 배우는 게 최고거든요. 예. 예. 나는 그 우리 농장 옆에 가면은 농장들 저거 실습생 들어와요. 근데가 진짜 걔네가 잘 알려주죠. 예. 아이 어떤 농장주는요 6개월 있다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몰라요. 걔가 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게 뭐야겠어요. 근데 막 뭐라 그랬어요. 옛날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가서 열심히 빨리 해갖고 애들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여기서 고생만 시킬 거냐고 막 뭐라 그랬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요. 자기. 그럼요. 네. 맞으니. 그렇죠. 이렇게 예쁘게 됐다. 아, 이렇게 좀 거칠 다음은 안녕하세요. 많이 잘랐어요. 예, 이게 근도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 그래. 물을 잘 줘서 이게 만든 것도 50이지만 물 주는 것도 50이에요. 아무리 내가 잘 예쁘게 해놓고 가도 물 쉬기를 한번 놓치면 말라버리면 나무들은 이게 이쁘게 안 나와요. 어쨌든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내가 심었지만 아 나야 돈 받고 했지만 이렇게 참 이렇게 나무 이렇게 안 죽이고 망감 터트리면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올 돈 들어와서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네. 아니 뿌리 내리는데 한 1년 잡아요. 갖고 얘가 내 집이다 생각하면 아니다 뿌리 내려요. 얘도 가감은? 예, 네, 가감은. 가감을 자르죠, 가감을.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되어있거든요. 여기 지금 내년을 보는 거지. 내년에는 이게 잡풀같이 보여갖고 잡종밭이 되버려. 어떤 게 꽃이고 어떤 게 나무지 나중에 그러면 진짜 안 이뻐요. 관리만 잘 배우셔도 참 딴 데 뭐 친척집 가셔갖고 좀 알려줘도 엄청난 그 아마 그분들한테 도움 될 거예요. 이게 심는 거 1, 그리고 두 번째가 물 주는 거, 세 번째가 영양제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소독이. 영양제는 어떻게 영양 저는 그냥 그 유기농 비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내가 유튜브에 나왔는데 그 보면 나와요. 영양제 주는 방식 받아. 상태까지 지금 싸고 좋은 거 살충제 그거 다 넣어놨어요. 작년 가을에 저기 그 빨갛게 입이 변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잎이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저거 저거 보시면 이거 유백을이 이게 저 화살촉이라고 저거 시골에서 후임나무라고 이파리 먹어요. 저게 아니 저쪽이 다 빨갛게 입이 다 변해가지고 다 아 그게 이제 낙엽이 낙엽. 아니 낙엽. 아 벌레가 뭐였대? 벌레는 아닌데 얘도 그렇고 철쭉도 그렇고. 아니 원래 그게 낙엽이야.
얘는 빨간 거하고 틀려, 단풍나무하고. 아니, 불필인데? 아닌가? 다 써야지. 다음에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네, 그럼 요거, 요거 뭐 잠깐 해주시고요. 네. 요 아래 요거 나무 하나 심으면. 네. 그것도 한 번 좀 봐주세요. 그래, 그래. 예, 네, 그래요. 얼마? 예. 저, 이제, 저기 화살촉이라고, 예. 저 끝에 있는 거, 저거 지금 막 자란 거요. 예. 거기 화살촉이에요, 화살촉. 근데 그게 시골에서 호임나물이라고 나물을 이때 한참 많이 먹을 때요. 맛있어요. 저 호임나물. 우리 서울에서는 화살촉 나무라고 해요. 일종의 단풍나물과야, 저게. 맛있어요. 네. 내가 보여줄게. 나물은, 요게 이렇게 꺾어진 거. 네. 이게 나물이 이게. 요게 연한 것만 따먹는 게 이게 나물이 나물. 그냥 살짝 데쳐서 그냥. 데쳐서 잘. 네. 지금은 좀 멋있다. 요 끝에 것만 먹여서 처음 막 나올 때 여기서 한 10cm 미만일 때 따서 먹는 거예요. 10cm 따서. 저번에 저거 북악산 가니까 노인네들이 그 화살촉 심은 거 다 따가던데. 얘는 잘릴수록 좋아요, 나무가. 잘릴수록 밑에가 튼튼해져. 이것도 이렇게. 꼬리도 와. 얘는 이게 잘라줘야 이파리가 작아져요. 잘라라니 가지가 많이 나서 이쁘다고 해요. 소나무 같이 안 잘라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이게 네, 잘라줘야 돼. 가운데 비교. 아, 애니시다가 향이 타 이거. 애니시다가. 맹문동은 나도 돼. 맹문동은 잎이 어떤 건 시들어가지고 거기에 숨어들어. 아니 지금 얘는 물이 안 닿다는 거예요. 덜 닿다는 거예요. 거기에 얘가 물 덜 닿으니까 얘는 노래도 지가 살짝 나와서 이게 누른 걸 갖다 가려줘요. 얘처럼 지금 얘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꽃이 안 피잖아요. 꽃 피면 얘가 짚은 것도 보라색 꽃. 꽃도 오래 가고. 그다음 가을에는 또 까만 연려가 이래요. 네. 얘는 여기는 있잖아요. 이거 얘는 우선 짧게 봐야 여기까지 올라오고 다리가 보이게 하려면 자르고 다리가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리 보여. 근데 이게 가리기 때문에 내가 얘가 없으면 내가 잘라버릴게요. 얘가 있으니까 한번 발 저기 조금 나오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보이게 얘 가감이 자르세요. 얘도 만약에 맞으면 내가 그 많이 다리 보이게 한다면 똑같이 얘는 더 잘라도 돼요. 반을 잘라도 안 죽어. 이게 맞자 이 반을 잘라도 안 죽는다고. 그리고 지금 난 세탁이 나와도 이뻐요. 키로 키로 가지고 내가 땀을 때만 있어 이거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잘라면 이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때가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안 말리게 심는 방법을 내가 유튜브로 넣어놨어요. 이때다 그냥 그거 보시고 이때다 하나 넣으시면 돼요. 얘는 무릎 계속 쪼여서 수국이 물 숫자요. 무릎 숫자는 못 살아. 얘 수국이
다 좋은데 물을 넣으면 안 돼. 오전에 주는데 오후에 시들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얘가 물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시라고. 좀 전에 이거 지금 이거 좀 전에 잘랐었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이 나무 이 나무도 안 돼요. 더 커요. 네, 이 카메라 가니까. 네,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있죠. 네? 그래야지 얘가 형님보다 키가 크면 안 된 게 이 같이 막 잘라요. 얘도 이제 앞에 못 나오더라고. 확실히 자리를 잡아줘요. 확실히 네, 서로 동생 형. 서로간에 너 그분들 형은 너 여기 건들지 마. 아빠 형은 또 앞에 잘라주고 있어요. 너는 이쪽으로만 이쁘게 크라. 역을 자르면 여가 이렇게 커지고 이뻐지니까. 형은 네. 내가 우리 자르면 그때 그렇게 네, 잘라. 네. 형은 절대 건들지 마. 얘는 당연히 형보다 커. 이리. 네? 이렇게 확실해. 그래서 어지럽게 자르면 이 나무지 이 나무지 헷갈려. 이렇게 하면 구별이 확실해 가. 구별을 해줘야 돼. 구별. 이렇게 보면요, 얘가 요 못 넘어오게 이렇게 넘어. 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걔요. 그것도 얘 영역을 아예 없애줘요. 이렇게 얘 영역을 확실히 가려줘요. 얘는 얘네 집이야. 얘 자리 잡고 요것도 이렇게 큰 나무를 꽃이 됐으니까. 근데 꽃 피기 전에 자르면 꽃을 내가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꽃 진다는 키를 진다는. 요것은 등을 가려야 하잖아요. 좀 보시려면 아니 등 안 가려요? 이렇게 잡으세요. 별나무 옆으로 얘는 빛이 이렇게 다 있는데 그래서 요것만 잘라주시고 다음에 혹시 이걸 가리고 싶다 그럼 이쪽 가지는 놔두세요. 일단 덮어버리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뒤는 가리고 앞에는 네, 앞에는 가리게 이렇게 이쪽 뻗는 가지는 놔두세요. 일단 네. 놔두세요. 조금 얘도 맞춰야 돼요. 이렇게 얘 피해를 안 줄게. 확실히 해줘야 돼. 그러면 몇 자리에 확실히, 아, 모양이 지네들 잡아가요. 얘는 이렇게. 저것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가 지금 하나가 죽어서 이게 없어진 거야. 여가. 그때는 놔두세요, 저거. 곧 자르마.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얘는 아직 멀었는데 얘가 네. 어떻게요? 얇은 게 이렇게 구부리는 게 있어요. 꼬마는 게 깨지니까 그림도 좀 구부리고 저 끝에 저 황금팔찌는 자르지 마세요. 요건 이게 자르기 아깝다고 안 자르잖아요. 그건 나중에 진짜 안 예뻐져요. 야, 근데 요 높이가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높이가? 얘는 이렇게. 얘는 얘 높이고 얘는 약간 높게. 라일락은 약간 높게. 얘는 여기 섞여가지고 라일락이 보이잖아요. 여기 쏙 들어가고 이렇게 황금 자체만 잘라주고 요거 접는 가지 있죠, 라일락. 여기 없애주셔야 돼요, 얘를. 없애주고. 확실히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이제. 자기 자리를. 네? 황금 사찰. 황금 사찰. 박아놨다. 그리고 얘는 또 틀려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얘하고 비슷하게 얘가 식단을 만들고 얘는 손하고 똑같이 동그랗게 해주세요. 얘는 위에다만 못 잘라요. 얘 키가 중간 이상 안 넘어가죠. 네? 한쪽으로 만들고 얘는 이렇게 포인트로 토핑이니까 이렇게. 그죠? 얘 어차피 여기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붙이려고 심은 거 있어요. 요 사이 안 보이게 위를 잘라줘 옆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럼 요 틈이 안 보여요. 동호도나? 아니요. 이렇게 훨씬이야. 내가 내년부터는 모르니까 내년부터는 시기도 이게 우리가 이 사회부터 제주도 공간 들어가서
아닌데 그 일이 들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대리분들도 잘하는데 그분이 또 그 뭐 일이 마음에 안 든대요. 준다고 해서 소호서 비용을 주겠다고 그러는 거지. 경덕에도 그 고기 내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네, 그것도 또 주변에 또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 경덕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아 좋죠. 저기도 친구만 있어도 큰 복이에요. 얘는 제하고 주세요. 얘는 가리지마. 얘는 거친 데만 찍었죠. 호남은 이제 안 보인다. 이게 한쪽이 이렇게 낮지만 한쪽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이쪽은 여기는 북쪽입니다. 북쪽은 작게 오면 이한테 낮이 쳐. 네. 지금 이쪽은 작게 해주세요. 여기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이쪽이 능력에 따라 임금 체하고 많이 나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일을 노하우지죠, 노하우. 그래서 경력자를 문제해주는 게 좋고, 힘쓰는 일은 장비가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조공도 했던 힘쓰는 일은 이건 다 장비가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가려가지고 이게 지금 가려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이게 가려면 안 보이게 쳐지고 요걸 쳐야 돼. 이게 가린 부분만 찾아도 되는데 얘를 햇빛이 얘가 얘를 지금 덮어버렸잖아요. 덮은 나무들은 살짝 웃어서 가열이 걸려. 네. 얘가 안 망가져. 손을 따고. 나무 따고. 얘는 제대로.
요거요. 요거 요것만요. 이렇게. 요거 여기다 여기 작은 공구리 못 있죠? 그거 박아서 묶어 줘야 돼요. 예, 얘도. 예, 예, 이걸 항상 예. 이게 벽에 붙어야 이뻐요. 예. 그래야지 요 끝에 이 끝에 싹을 건드려 놓으면 얘가 이제 그쪽으로는 안 자라 버리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다 일은 안 끝냈는데 제가 이걸 여기서 지금 저분 내가 지칙도 모르고 성함도 모르는데 아무튼 관리 소장님이라고 지칭하고 요걸 제가 지금 어떻게 관리한다 그거 지금 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현장으로 저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히 내가 알려준 대로 하고 그냥 뭐 영상 조금 보다가 그냥 다 꺼버리지 말고 끝까지 보시고 다음에 또 제가 또 노하우 진짜 좋은 작품들 보여드릴게. 이거 남이 한 거 아닙니다. 남이 한 거 내가 찍어다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금 저 영업시간에 가갖고 지금 이렇게 뭐요 가지도 자르고 막 그러지. 막 남이 해놓은 거 내가 막 가지 막 이렇게 자르면 되거니. 이렇게 이게 뻗어나왔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상 장돌뱅이였습니다. 좋아요 공유하시고 구독하세요. 좋은 정보 많습니다. 예.